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의 영결식이 엄수됐습니다. 군에 보낸 아들을 이렇게 만날 거라 상상도 못했을 텐데 최 상병의 어머니는 아들의 동기 병사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이런 비통한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군악대의 연주 속에 태극기를 두른 관이 단상 위로 오릅니다. 유가족과 장병 등 8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고 최수근 상병 영결식이 해병대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사령관은 부하의 영정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중한 전우를 지켜주지 못함에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해병이 있는 모든 현장이 더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최 상병의 마지막 길을 눈물로 배웅한 전우들. 군 생활을 함께한 동기는 더는 최 상병을 볼 수 없는 현실이 믿기 힘듭니다. 사고 나기 전날 힘들지만 좋은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니까 내일은 더 열심히 하자라고 말하면 서로 힘내자며 다짐했었잖아. 최 상병 어머니는 아들 대신 동기 병사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의 영정 앞에 국화 한 송이를 올리곤 몇 번이고 사진을 어루만집니다. 원망 대신 위로를 보내준 국민들에게 오히려 감사 인사를 전한 유가족. 다시는 같은 비극이 없게 해달라고 군에 요청했습니다. 수근이가 사랑했던 해병대에서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같이 비통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국 훈장 광복장을 추서받은 최 상병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돼 영면에 들었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